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의 메뉴는 간장게장. 본 영상은 전국 농수산으로부터 광고를 받아 진행하게 되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푸우가 광고 까다롭게 받는다는 거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질 좋은 꽃게를 간장게장으로 담가 팔고 있는 업체입니다. 대한민국 연평도 앞바다에서만 잡힌 연평도 특 A급 꽃게로만, 또 연평도 알게로만 만든 간장게장이에요. 살 수율은 보시다시피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박스에 가장 큰 거 두 마리씩 들어가는 두 박스를 주문을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세 마리만 담았어요. 너무 커가지고 말해 뭐합니까? 맛있게 먹어드려야겠죠. 땡초고요. 요거는 곱창김 구운 겁니다. 밥은 세 공기 준비했습니다. 간장 게장은 간장 양념 맛이 중요합니다. 절대 짜면 안 돼요. 그냥 먹어도 슴슴하면서 달큰한 맛이 나야 됩니다. 끝맛이 살짝 매콤한 맛이 있어요. 지금 그냥 맨입으로 퍼먹고 있는데 그냥 바로 밥뚜껑을 열게 만드네요. 이거 먹을까 그러면 게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 이 살 보세요. 누르면 살이 이렇게. 뭐야? 이거 무조건 밥이야. 열수. 살이 넘쳐 흘러. 와. 미치겠다. 알이랑 내장 보세요. 이렇게 붙어 있어. 살짝 단맛이 나. 김에다가 이거 구운 곱창김이거든요. 이거를 짜서 통째로 올려버려요. 여기 쌀밥을, 뜨뜻한 쌀밥을 싹 포개. 간장게장 국물을 싹. 아, 김밥 한 100개 먹겠는데. 와, 예술이다. 살 꽉 찼어. 너무 맛있어. 진짜 이 일 하기를 잘한 것 같아. 와, 예술이다 진짜. 와, 아, 진짜 맛있어.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한 공기 금세 아작나네요. 이번에는 곱창김 3장으로 좀 넉넉하게 살. 이 살 보세요. 야, 다리 안에도 살이 꽉 찼어.
맛있는 거 맛있다 그러는 것뿐인데 또 욕들어 먹어서 아 무서워요. 네. 맛없어. 아 예술이다. 간장이 매콤해. 아 양념 특이하네. 껍데기 내장 다 발라가고 국물에 넣었거든요. 껍데기는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을 간장에 좀 담글라고. 갖다 먹어도 하나도 안 자. 예술이다. 마지막인데 마지막은 비비자. 아, 말 납니다. 진짜 말 납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게 자체가 다른 게가 확실합니다. 이거는 진짜 좋은 게를 쓰는 게 확실합니다. 오늘 먹은 이 특 A급 연평도 게장은 네이버 전국 농수산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종 댓글란에 바로가기 링크 삽입시켜 드릴게요. 한번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